주인공들은 지옥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 이 영화가 반전에 뭔가 찌릿한 음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만의 감각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리고 새 배우님 모시고 감독과의 대화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 한 분씩 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는 동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 쓰고 만드신 이보정 감독님, 오우리 배우님, 방효린 배우님, 정희주 배우님까지 모시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이 무주의 분위기가 어떨지 여기서 영화 얘기하는 게 어떨지 너무 기대되시고요. 우리 감독님부터 한 분씩 인사 말씀 감독님과는 소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 연출한 이모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주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무주영화제는 제가 그 영화인들사이 되게 유명한 영화죠. 여기가 진짜 찐이다. 분위기 되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도 관객들도 되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영화 보고 즐기고 그런 영화제라고 들어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의 역할을 맡았던 오우리입니다. 무주 네, 영화제 처음 와보는데 이런 분위기 정말 따뜻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 역할을 맡은 방효린이라고 합니다. 영화제 오는 게 항상 제 꿈이었고 로망이었고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린 역할 맡은 정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정말 따뜻한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결정이 안 해서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따뜻한 호응과 마음이 얼굴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런 마음들을 더 알뜰하게 이 영화의 생기로 좀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 이 영화를 매력적이라고 느끼신 관객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빼놓지 않으시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 영화가 되게 계속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맨 첫 장면이 학교 폭력 장면으로 문을 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경쾌한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이야기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어둡게 풀지 않고 경쾌하게만 풀 거야 라는 식의 단점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그 색깔이 되게 오묘한 게 그런 경쾌한 박자 속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주인공들이 버리는 소동이나 이런 게 그냥 코미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박자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고 소녀들이 정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건지 그리고 다시 셋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약간 긴장과 두려움 같은 것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장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드시는 입장에서 영화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자체를 구현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고 미묘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연출하셨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남이 선우가 이제 어쨌든 고립된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죽음을 꿈꾸고 있는 소녀들이라는 설정이었는데요. 제가 그 소녀들, 10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제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제가 만나고 실제로 보는 친구들은 너무나 생기어린데 너무나 비관적인 얘기를 하던가 너무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되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뒤섞여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뭐 이런 두 개의 계속 정반대의 과정, 삶과 죽음이 섞여 있는 걸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게 이 10대의 소녀들이었고 그 고립된 아이들이 꼭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정말 어려웠던 거는 그 혹시나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볍다거나 저거 가짜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또 동시에 제가 또 어떤 의미로는 너무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에 갇혀있는 어떤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들 안에도 분명히 다른 생기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같이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조율이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배우분들이 이 역할을 맡아주시면서 그게 완성된 것 같아요. 그게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또 영화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다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그 톤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들도 이 영화만의 어떤 전체적인 톤, 색깔, 그런 경쾌함과 어떤 진지함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우면 패스부터 하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경쾌함과 진지함.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있지만 나미를 보면서 되게 그런 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나미라는 캐릭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나미라는 캐릭터가 나 자신은 난 진지해 하지만 속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놀고 싶고 이런 충동이 많은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 나미의 충동이 그냥 읽으면서 느껴져서 그냥 절로 이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저는 선우라는 캐릭터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또 저는 웃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뭔가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놀면서 또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면 놀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고 그러면서 혼자 놀고 혼자 웃기도 하고 또 나름의 유머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선우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생각하면서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치만 또 학교라는 걸 떠올리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쾌함, 스스로는 경쾌하지만 또 그 주변을 생각하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집을 생각하면 또 어두워지기도 했다가 다시 남이를 만나면 또 기뻐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린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영화의 전반적인 그런 유쾌함이라든지 경쾌함을 뭔가 인물로서 느낀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남이랑 선우를 바라보면서 그런 순간을 느꼈던 게 그 이제 저를 구출해주고 막 불타는 하우스를 보면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둘이 엄청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마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그 마음? 근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순간이 딱 이 영화의 어떤 그 경쾌함을 제가 끼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근데 세 배우분 대답 다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피해자, 가해자 이런 걸 갇히지 않고 있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별의 마음들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이 영화에 되게 오묘한 색깔들이 다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래서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세 사이의 관계가 어땠던 거지? 이런 게 사실 처음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그게 점점 더 몰입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러면 처음에 둘이 있을 때 감정이 뭐였지? 뭐 그때는 무슨 느낌으로 서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이런 걸 곱씹듯이 영화를 다시 되새기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배우님들이 그걸 다 어떻게 느끼면서 연기하셨을지 궁금했는데 먼저 이제 오우리 배우님께 여쭤보면 그 사실 그 나미는 그 맨 처음엔 누구보다 맹렬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약간 그 망설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구 먼저 호기롭게 막 이렇게 이끌고 손을 이끌고 아 그러면 체린이 키스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정작 그렇게 하러 가서는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소동에 나서는 이런 일에 나서는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배우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늘 생각할 때 나는 살고 싶어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고 근데 그 마음을 감독님이랑도 얘기한 거였는데 이 마음을 뭔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발버둥 때문에 더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느껴지는 게 애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그 바늘이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그 중간에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그 국면 전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남이랑 선우가 똑같은 입장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이게 드러날 때 우리가 그 둘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넣으신 그 계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중간에 자기한테 이렇게 가해자이기도 했던 남이가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같이 뭐 행동하고 먼저 죽겠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서로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까 이제 이거를 자꾸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도 이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못했어. 저 먼저 들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궁금한. 초반에요. 네네. 저는 사실 나미가 센 척하는데 초반에는 자기도 센 척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우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아, 이 친구 너무 약한데 이거 내가 이 강한 내가 끌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질문에 이게 맞을까요? 조금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효린 언니를 처음 봤을 때도 이 언니 되게 유약해 보인다 내가 끌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이 친구가 되게 강하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약한데 이런 게 이렇게 서로 하면서 내가 너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배우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훨씬 더 강한데 나 이 친구를 끌어줘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봤을 때 저도 이 되게 약한데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런 각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이 근데 일단 저 선우는 스스로에 대해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이를 뭔가 신경 쓰기보다 내 마음 내 그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옆에 딸려있는 애 뭐 옆에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또 뭔가 힘이 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인물에 애정이 생겨서 뭔가 귀엽네요, 둘 다 느끼기에. 근데 이것도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영화의 결말에도 드러났지만 정희주 배우님께 그 체린이도 보면 사실 그런 자기와 함께했던 그 폐에 함께했던 남이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선우한테는 별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찍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둘한테 잘해줬던 게 결국은 자기가 낙원으로 가기 위해 혹은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방도로서 생각했던 건가? 그렇다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이 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내 목적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 그래서 이 마음도 되게 막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교회에서 뭔가 이 친구들 내가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이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이쪽 눈 보는 것보다 저쪽 눈 보는 게 더 편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사과를 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분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기할 때도 뭔가 이게 진심일까 아닐까라는 거를 더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뤄내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 사과를 받아내겠다 하는 체린이는 그런 어떤 얻고자 하는 욕구, 이뤄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네.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다들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하셨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양파껍질 까는 구조와 이 세 인물의 각자 다른 처지가 드러나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작품에 되게 중요하게 쓰신 건데, 감독님이 이 인물의 구조를 또 이렇게 우리한테 좀 약간 반전처럼 제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관계를 그리게 되셨어요? 두 남이와 선우가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여정이 죽음에 대한 여정인데, 초반에는 그 두 분을 계속 이렇게 관계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관계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비슷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를 가졌음에도 믿고 의지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가 제가 남이를 설정한 거는 급발진 쫄보라는 캐릭터였어요. 굉장히 급하게 하고 와! 나 힘들어! 하지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해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그만큼 외로운 상황이었고 선우의 외로움은 정말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외로웠고, 그만큼 더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것도 쓰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풀어보려고 하는 반작용의 악의성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선우를 보면 그렇게 생각 못하죠. 남이처럼 아마 무시하거나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칠 텐데, 그런 서로가 진정하게 한 번은 체린과의 화해는 중요하지 않고 이 둘 사이의 화해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서로가 알아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다음 삶이 조금 살아볼 만한 어떤 것이 되겠다, 혹은 죽음을 조금 더 미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 관계의 여정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여정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 가져다주는 이른바 뭐 통쾌한 복수극이라든가 현실에서 쉽게 이룰 수 없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그 지금 우리 세상에 오히려 어떤 기세로 살아갈 것이냐 같은 용기 같은 걸 주는 영화의 결말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은 감독.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다정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관객분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부끄러워하실 시간이 없어요. 네. 앞에서 좀 같이 기회 주시면 그래서 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혜진이 혜진이한테 오픈 신곡은 들려주셨나요? 네. 네 그치. 질문하신 거예요? 어, 네. 왜 들려주고 싶었냐고요? 결국에 들려주셨죠. 아 들려줬냐고. 네. 알아듣지 어떻게 하는지. 그 핸드폰이 지금 효린이 그러니까 선우의 핸드폰은 못 찾 그 두고 나오거든요. 그 핸드폰을 두고 나온 걸로 사실은 그 혜진이가 오픈 노래를 듣는 장면을 저희가 찍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삭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혜진이는 다행히도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처음에 외톨이였잖아요. 근데 함께 오픈 노래를 들으면서 통신수단이 되는 핸드폰으로 사이비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아 근데 그 지점도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관계나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준다는 게 사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선우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혜진이를 누구보다 지나칠 수 없고 알아보게 되고 근데 그 현우가 자기는 어떤 도움의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혜진이를 딱 해준다는 것가 되게 중요하고 대목인 것 같아요. 잘 찍어준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해주실 분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들 안경 쓰신 남자분께 네. 그 최근에 천안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사모님이 이런 시대에 좀 이런 영화 보여주셔서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좀 좋을 것 같은 영화라 네, 좋은 영화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저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면 선우한테 보라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동생이 집에서 잠깐 나오는데 혹시나 그 관계랑 동생과의 관계랑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보라라고 잘못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구라 네, 김구라의 그 구라고요. 보라라고 그 구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선우가 영화 안에서 거짓말을 한 거는 있었나요? 딱히 없거든요. 그냥 다만 그 댓글을 얘기 안 하는 정도. 네, 그것도 나중에 실제로 고백을 하니까. 근데 그 영화 선우 집 이후에 이제 선우 집을 가면 나비가 너네 집 되게 잘 사네? 되게 부자구나 하고 또 너 엄마 아빠 있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해자 쪽의 입장들 혹은 방관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우라는 아이의 실체를 한 번도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단정 짓는 말 때문에 얘의 진실을 밝혀주면 너 왜 그때 거짓말했어? 이렇게 되면서 자꾸 그런 구라라는 말도 안 되는 별명이 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억울한 별명들 다들 이름 때문에 그냥 저도 오뎅이라는 별명 쓰지만 여러 가지 특성의 억울한 별명이 붙이는 것처럼 그 별명을 붙이고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은 올해 그 자기가 정말로 똑같이 생기고 어느 순간까지는 되게 서로 가장 친밀했을 존재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되는 존재의 사이인데 서로를 특히나 그 동생인 선주가 선우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선우는 저 바보는 왜 다리도 멀쩡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하고 제대로 못 살지?
라는 식으로 선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또래 친구, 또래 가족, 자기를 보살펴주는 가족처럼 선우를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우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집안에서 또다시 소외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선우를 애증하는 관계로 설정했고 그것이 선우를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효리 배우님도 1인 2역으로 몸소 겪으셨으니까 느끼신 생각이 있으시죠? 네, 그때 그냥 촬영했을 때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저 1인 2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너무 TMI인가요? 제가 머리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항상 단발이에요. 지금도 단발이에요. 근데 그때 긴 머리를 가발을 써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다르게 내기도 하고 1인 2역을 하는 그 부분이랑 토하는 장면이 너무 새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나미가 선우를 계속 보라라고 자기 무의식 중에 계속 그렇게 부르다가 옥상실에서 주량반이지? 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선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 안에서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그 대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있는 그대로를 선우를 보기 시작한다? 이제 그게 또 두라, 선우 이런 이름 안에서 드러난 거 아닌가. 되게 세심하더라고요. 또 얘기해 줄 분. 네, 여기. 이쪽에서. 아,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사실 또 약간 요즘 이런 영화가 많아서 또 화폭을 다루는 보통의 영화인가? 좀 그런 생각도 보기 전에 들었는데 상당히 좀 복합적인 영화인 것 같아서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뭔가 그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거나 좀 의지가 될 만한 어른 캐릭터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의도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하나 더 그냥 잡은 김에 네. 책임 배우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계속 잘못을 이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의 이제 끝날 쯤까지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끝날 때쯤에 미안하다고 한 건 진심인지가 좀 네 그건 좀 궁금합니다. 네. 책임감 있는 어른을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의도가 맞고요. 왜냐면은 그 이 어린 아직 그 미성년인 친구들이 이렇게 왜 죽음을 꿈꾸게 됐지? 정말 체린이 때문인가? 체린이 때문은 맞죠. 근데 체린이는 체린이가 그렇게 타고 나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학교 폭력 자체가 일어나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인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던 까닭인 것 같아요. 이런 경쟁 구도나, 종교 안에서 제가 은유했듯이 경쟁해야 되는 구도, 뭔가 성공해야 되는 구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배척시켜야만 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낙원에 가서 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어떤 정말 그 모종의 시스템 같은 것들은 누가 만들었지? 이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피해자는 어린아이들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용기, 씩씩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주 작은 혁명 같은 거라도 그걸 깨부수는 불살라버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 종교 집단의 어른들로 대상화된 어른들로 한번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체리닝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그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일침을 날리는 어떤 행위였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약간 여쭤보신다면 사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말하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 저도 잘 아직도 모르겠고 배우인 저로서도 잘 모르겠어서 그건
그냥 관객분들이 보시는 그대로가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기하면서 좀 느꼈던 감각은 체린이는 어떤 이 두 친구에게 의도가 없이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나마 맨 마지막에 그 떠나기 직전에 미안해 이렇게 하는 그 말만 딱 어떤 이런 원하는 것, 어떤 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 정도인 처음인 말이 아닐까, 그 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살짝 손 드신 분 여기 먼저 계셨던 뒤에 계신 분, 아직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 분 더 계시니까 혹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한 분 더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학교폭력에 관한 뭔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되게 그 쫄리면서 봤거든요. 되게 긴장하고 나중에 그 거기서 탈출하려고 할 때는 이건 서스펜스 같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그 오우리 배우님 역할이 쫄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그 역할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 지연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칼로 찌르지도 못하고 뭐 그을하는데 긋지도 못하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더 이런 답답하다, 나중에는 막 화난다 이랬는데, 이런 화나는 감정까지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처음에 목줄 개 풀어주는데 그래서 그냥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연결 이유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나미가 체린이한테 가서 바로 찌르거나 그거나 혹은 바로 탈출할 수 있거나 이런 아이였다면 이 친구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힘들어를 얘기하고 싶은 아이지 정말로 그걸 실행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그걸 실행할 정도로 하는데 나 너무 무서우니까 누가 좀 말려줘, 이런 아이에 가까워서 그런 성향을 본인이 모르는 채로 있다가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우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계속 선우의 어떤 용기, 어떤 작은 시도들, 부추김, 처음에는 약간 악의적인 걸 수도 있어요. 서울 가서 뭐 키스, 그래 그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타 쌍피네, 체린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다고 처음에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나비와 지내면서 걸어다니고 하는 게 뭔가 즐겁다라는 느낌? 처음으로 조금 웃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친구에게 자기의 까만 속내를 고백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그 용기로 이 쫄보인 나미도 그 부들부들 체인이 낙원 가게 하는 그 선언에서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서스펜스에서도 결국에는 선택해서 선우가 어떤 결정을 하면 체린이한테 가자라고 하거나 이럴 때마다 나미는 더 이상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거나 야 너가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잘 따라가고 잘 얘기 듣고 서로 드디어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시고 저도 초반에 그런 것들을 상상했지만 이 관계의 어떤 이 흐름이 보여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서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개목걸이는 농담같이 처음에 썼다가 개목걸이로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얇게도 누군가의 생명을 풀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재밌었다고 느껴서 썼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만약에 나미가 머뭇거리지 않고 시행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걸 보고 통쾌한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 다음 상영이 있어서 끝내야 된다고 자꾸 콜이 오는데 혹시 간단하면 빨리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육성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오늘 진짜 이거 보려고 지금 4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 일을 성공해서 너무 자신 너무 행복하고 지금 무대에서 첫 영화가 무대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첫 아침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제목, 지원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보통 다들 천국을 가기 원하잖아요. 그 체린이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영화 자체에서 보면은 남이나 선우도 남이도 굉장히 뭔가 봤을 때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나 진짜 살려줘 원래는 이런 아이고 그리고 선우도 엄청 약해 보이지만 되게 강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이 영화를 뭔가 이중적인 의미를 왜 이렇게 계속 담으시지? 그게 계속 영화부터 내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더글로리가 요즘에는 그 박연진이 엄청 나 장품 먹으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채린이는 근데 나 너무 잘못했다고 나 때려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쟤를 어떡하지? 막 이러셨거든요. 쟤를 때릴 수도 없고 근데 또 사과는 해서 그래서 아, 저렇게 어떻게 만드셨을까 영화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셔서 해주셔가지고 어떤 이 영화의 시초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계속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만드시고 싶은지 또 궁금합니다. 그 배우님들한테 너무 질문하고 싶은데 나중에 무대에서 보면 계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이중적 의미를 담은 건 제가 일단 아이러니를 쓰는 걸 제 자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인생과 닮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사실이고 진실 그런 이중성 아이러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이 결국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그 현실, 삶이라는 것이 분명 남이 마지막 표정 보면은 웃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찡그린 얼굴로 보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거든요. 처음에는 두렵게 막막한 때문에 울컥하면서 뛰다가 점점 그래도 하면서 다시 웃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삶이 불행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살다 보면 선우라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양면성들을 계속 복합적으로 정층시키고 싶었고 만약에 그 와중에서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면 영화 속에 나오는 가짜 믿음 세속적 가치 혹은 어떤 추상적인 신?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옥만세는 혁명의 구호였는데요. 제목이 프랑스 혁명 때 왕정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쳤던 인민들의 인민? 인민은 빨리 같나요? 네, 그 구호인데 그 구호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어떤 삶에 그렇게 맘먹고 지내야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이 영화 8, 9월에 개봉 보고 같아요. 개봉할 때 여러분들이 초코 한번 해주셔야 된다죠. 네. 끝내야 되는 콜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 분의 마지막 인사는 아쉽지만 한마디씩 듣고 싶고요. 오우리 부모님 특별히 제가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 제발 전 유서를 좀 읽고 싶었거든요. 제가 유서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럼 배우님부터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대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이곳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개봉하니까요. 여러 번 보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또 새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우를 연기하면서 선우가 이제 처음에는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게 마지막에는 용기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가는데
저도 선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 뭐 오디션 같은 걸 볼 때도 선우를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런 거 하기 싫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선우 용기를 내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용기를 내야지 하기도 하고 항상 뭐 살면서 힘들 때도 선우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우, 남, 체린이 생각하시면서 항상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GV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주에서 더 많은 영화 보시면서 마음 회복하시고 의미를 많이 찾아가시는 휴가이신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으면 좋겠고 유석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GV에 오시면은 그래서 행복한 시간 덕분에 잘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더 길게 행복한 시간으로 잘 채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